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요즘에 월요일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KB증권의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과 함께 매크로 체크포인트 해야죠. 수출 네.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는군요. 네. 아까 저희 이제 뉴스 3에서 좀 네. 전달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공매도 재개되는 날이어서 저도 약간 이거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종목별로 막 좀 벌어질까? 네. 사실 매크로에서 요거를 찝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실적이 이후에는 좀 힘이 없어지는데 공매도가 나오면은 정말 타이밍이 최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이 이제 조금 받쳐줄 수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나온다면은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 지표가 제가 보기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뉴스 3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4월 수출이 전년비 41% 올라갔고요. 네. 아까 대체로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수출을 뭐 전년비 몇 프로입니다 뭐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저는 수출을 저렇게 금액으로 그린 데이터를 한 번씩들 이제 봐주시기를 권하거든요. 아, 저건 증가율이 아니라 절대 금액. 네, 정말 금액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기저효과가 커서 전년비 하면 사실 그렇죠. 40몇 프로면 사실 좀 비현실적인 숫자랄까. 그렇죠. 이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 절대 금액을 보시면 지금 2017년도가 그러네요. 최고치인데 네. 거기에 근접한 수준까지 한국 수출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도라는 게 반도체 빅사이클 네. 그때잖아요. 예, 반도체 가격이 폭등, 예, 급등하면서 네. 수출이 정말 좋았을 때, 그리고 보호무역하기 전 이어서 정말 좋았을 때인데 네. 그때 근접한 수준까지 지금 한국 수출이 좋아졌어요. 아, 네. 그래서 기저효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 수출이 다시 힘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저렇게 같습니다. 저렇게 주식이 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제 먼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수출은 제가 지난달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매출이거든요. 매출이 많아져야 그 다음에 이익을 남기건 그렇죠. 덜 남기건 더 남기건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양적인 성장을 저 약간 코리안 마인드이긴 한데 양적인 성장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익을 논하는 거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니 실제로요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이익률이 좀 줄어드는 것보다 매출 자체가 줄어들면 굉장히 겁내하세요. 더 안 좋죠. 그게 네. 실제로 문제죠. 네. 네. 그래서 이 매출을 이제 나타내는 한국 수출이 네. 지금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많이 성장했네요 진짜. 예. 그리고 요게 이 수출 데이터 아까 그 그림 보시기에 삐죽삐죽하기 때문에 네. 저거 그냥 약간 일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4월을 누적을 해도 사상 최고치. 그래서 지금 수출이 2010년 이후에는 예. 사실은 양적인 성장을 했다고 보기 어렵게 왔다 갔다만 하고 네. 이렇게 박스를 뚫었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그렇죠. 올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네. 부문별로 보면은 주요 15개 품목 수출 품목 중이 수출 품목 중에서 지난달에는 14개가 플러스였었거든요. 올해는 이번 달에는 모두 플러스. 그리고 주요 9대 수출 지역으로도 모두 플러스. 그래서 그냥
그 보도자를 보면 다 플러스예요. 뭐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 이 전체 실제 금액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측면에서 네.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이 기저효과를 감안하면은 다음 달에는 수출 증가율이 조금은 줄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좀 꺾이나 이거 뭐 최고치 찍는다더니 별론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제가 와서 수출 데이터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수입 데이터를 하나 좀 얹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수입하는 것 중에 중간재도 있고 자본재도 있고 자본재는 설비 투자할 때 들어가는 기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재는 원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재나 자본재 수입액이 많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걸 무슨 뭐를 뜻하냐면 아 기업들이 나중에 수출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중간재 주문을 땡겼구나. 네. 그리고 네네네. 아 이거 라인을 증설을 해야 되니까 자본재 주문을 더 넣었구나. 이제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간재하고 자본재 수입이 역대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기저효과 때문에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 수출 금액이 최고치를 찍은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이미 이후에도 늘어날 것들을 기업들은 되게 열심히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만 한국 1분기 GDP도 숫자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네, 네. 이거 올해 되게 오랜만에 4% 4자 볼 수도 있겠다. 4% 성장률 나올 수도 있겠다. 우리 정부나 지금 한국은행에서 보는 게 3.6, 3.7 뭐 그 예. 레벨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외국계에서 보는 거는 뭐 4% 넘어가는 데들이 나오더군요. 예. JP모건 같은 데들. 이게 1분기가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면은 2, 3, 4분기가 약간 좀 지지부진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딸려오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역대 최고치 제가 계속 힘주어서 말씀드리지만 네. 하반기가 돼도 증가율이 주는 거지 이게 절대 금액까지 막 주저앉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재하고 중간재 수입을 보면은 기업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 GDP에서도 설비 투자가 2018년도 19년도에는 설비 투자가 진짜 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보호무역을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수출이 그렇게 곤두박질 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라인을 증설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자재 같은 게 없어서 설비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설비 투자가 풀리기 시작해서 1분기에도 설비 투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으로 최근에 수입 지표에서도 중간재 자본재 이런 것들이 좋고 5월에 가면 6월에 가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기저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수출 데이터들이 증가율이 줍니다. 하지만 그때 이 금액 데이터를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수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증가율 그로스 모멘텀들은 좀 둔화될 수 있어도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맞아요.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건 생각이 꼭 들어요. 좀 보시고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주가 같은 경우도 야 따블 났는데 그러면 엄청 많이 오른 걸로 부담되잖아요. 근데 네. 장기 차트를 보면 쫙 빠진 거에서 살짝 꼬리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 또 이거 사시면 안 되는데 HMN 같은 게 한 6개월 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뭐 이거 엄청 올랐는데 근데 월봉을 한번 보시라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훨씬 비쌌어요. 그렇죠. 감자니 뭐 이런 거 감안하면 엄청 비쌌죠. 네. 그래서 양적 성장 올해 수출이 아마 요 추세대로 제가 아주 오바를 하지 않아서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대 최고치 6천억 달러 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양적으로 요 박스권을 꼭 뚫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은 충분히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하나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수출 중에서 약간 걱정되는 것이 반도체 없어서 자동차 생산 못한다. 네네네. 그리고 인도의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다. 네. 그런데 요 두 가지 부분은 수출은 다른 데보다는 약간 처지긴 했어요. 그런데 전체 수출에서 그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동차 수출도 많이 늘었던데요. 네,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더 날개를 달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한국 수출도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미국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아까 김 프로님이 이번 주에 미국의 인플레며 뭐며 조금 한국의 공매도도 그렇고요. 안쪽 바깥쪽으로도 약간 긴장되는 한 주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주에 4월 FOMC는 그냥 되게 조용히 넘어갔어요, 사실. 원래 이 분기에 한 번씩 좀 큰 이벤트가 있고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낀 달이어서 네. 그냥 조용히 넘어갔고 시장도 나왔던 내용보다도 되게 조용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2분기에는 미국의 물가도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미국 한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한 발 더 한 달 두 달 정도 늦게 코로나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지표들이 되게 좋게 나옵니다. 네네. 이게 좋게 나오는 것들이 미국 경제가 정말 좋나 봐 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6월 FOMC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 그러면 미국 금리도 조금은 낮아졌었는데 다시 오르진 않을까? 라는 네. 요 그런 텀들이에요. 그래서 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주마다 무슨 지표가 나오는지를 좀 차근차근 짚어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돼요. 네. 근데 고용 지표는 그냥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6월 FOMC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서비스업 고용이 막 정말 올라오기 시작한 지 지난달에도 올라왔지만 이번 달에도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고용이 정말 얼마나 좋을까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에 고용이 92만 명이 늘었어요. 92만 명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기도 한데 2017년에서 19년도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의 월평균 고용이 한 2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평소의 체력에서 한 4배 정도 이상의 지금 고용이 한 달 동안에 늘고 있다 네. 이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고용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좀 요건 좀 부러운 데이터이긴 합니다. 두 번째 차트를 한번 예. 네, 같이 봐주시죠. 통계 집계의 최고치로 높아진 미국 구인 비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 실업률이 몇 프로입니다. 그리고 뭐 몇 명 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구인 비율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인 비율. 구인 비율이 뭐냐면은 기업들이 우리 몇 명 뽑아요를 몇 명인지를 계산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전체 일하는 사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실업자의 네네. 비율을 뜻한 것처럼 구인 비율은 지금 일하는 사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으려는 대비해서 사람으로. 이제 뽑으려는 네. 사람을 네. 이제 나타낸 우리가 겁니다. 우리가 내가 100명 회사를 하고 있는데 10명을 뽑으려고 하는 그 비율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저 숫자가 이제 높아질수록 기업들이 되게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하나보다 네. 이제 라는 거를 뜻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계가 2001년부터 나오는데 최근에 미국의 구인율이 2001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로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 한국의 고용도 사실 나쁘지는 않지만 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약간 부러우실 것 같긴 한데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이제 빠르게 하면서 속속들이 재개를 하고 있거든요. 뭐 호텔이건 음식점이건 그렇죠. 사람의 손을 이제 많이 타야만 하는 이제 그런 쪽이 많이 사람들을 뽑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분별로 보면은 저희 접객 레저라고 하는데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데서 그렇죠. 구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은 이례적으로 제조업 같은 데서도 많이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도소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거의 일치합니까 그러면? 대체로 비슷하죠. 대체로 네. 비슷한데 인플레보다는 경제랑 더 많이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난 2010년, 15년도 이후에는 경제는 좋았는데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아유. 살짝 당황했네요. 아유, 무슨 말씀.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구인 시장이 굉장히 핫한 이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차트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 구인을 한 100명 정도 하려고 하면 실제 사람 몇 명 정도 지금까지 채웠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증가율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만약에 구인을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한 100명 정도 뽑겠다라고 지금 공고를 냈으면 사람은 한 30명밖에 못 채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공고를 낸 것만 채워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부럽고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약간 좀 허탈한 신문 기사를 봐서 좀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미국의 이렇게 유명 레스토랑들이 있잖아요. 그 레스토랑들에서 사이닝 보너스를 제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이닝 보너스요? 점원들한테? 네, 서버들한테. 그러니까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면은 자 언제 출근하면 우리가 일시불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겠다. 뭐 한 달치 월급을 주겠다. 프로 야구 선수들이 그렇죠. 연예인들이 소속사 바꿀 때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네? 사인 보너스는 사실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별로 들을 만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인 있다고요, 보너스를 지금? 아마 아주 광범위하진 않고 아주 사람이 딸리는 데서 네. 서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해서 그게 약간 신문 기사가 났나 본데.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렇게 사람이 딸리는 그런 상황인 건가 레스토랑에서 사이닝 보너스를 제시할 만큼. 네네. 아니, 그런 현상이 왜 나오죠? 왜냐면 잘렸다가 다시 복귀하는 건데 그잖아.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막 꽂아주니까 안 가나? 나 그냥 잠깐 좀 쉬어볼래. 그런 게 그런 사람이 많아졌나?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고용 시장에서는 네. 사실은 경제가 되게 좋아도 실업률이 3%나 4%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아, 난 좀 쉴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력이나 뭐 지역 간 미스매치가 항상 우리가 저 오늘부터 일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할 수 있나? 뭐 이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 나오겠습니다. 뭐 뭐를 구해놓고 나오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가동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식당이나 미국에서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뭐 델리 가게도 많이 하고 그로서리도 네. 많이 하고 네. 또 스파라고 하죠. 네일샵 같은 거 네네. 그것도 많이 하고 이게 다 이제 접객이거든. 그렇잖아요. 구직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구인하실 때 얼마나 힘드신지 힘드시는 분들 그 상태라 어떤지 좀 쳐주세요. 얼바인에 계신 우리 아시죠 누구신지. 얼바인 또 저 뉴욕의 퀸스에 네, 뭐 계신 곳곳에 분들. 계시니까 네. 네. 그죠. 오클라호마 시티에 계신 분, 플로리다, 좀 써주세요. 이제 올 거예요. 계속 해주시면. 네. 네. 그래서 이 댓글에 다시 질문이 나오셨지만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면은 이제 취업이 되는 순간에 일시금으로 약간 갑으로는 아니고요. 경력금을 이제 보너스를 미리 땡겨준다. 너가 네. 출근만 해주면 이 정도 주겠다. 라는 거를 뜻하는데 그런 것들을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제시할 정도로 네. 미국 고용 굉장히 핫하다. 그래서 이번 달 지난달 고용이 92만 명 나왔는데 이번 달 고용은 100만 명 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치들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는 그만큼 이제 강하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소식에서 한국 수출을 말씀드렸지만 한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거든요. 작년에 많이 늘었어요. 이게 원래 비중은 네. 별로 안 변하거든요. 거래처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한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5%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14.5%, 2%포인트 늘었는데 이게 네.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한 해 동안에 2%포인트 수출 비중이 느는 건 참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미국 고용이 좋다라는 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은 계속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을 네. 것 같고 미국 금리 좀 하락하면서 좀 조용했었고 테이퍼링도 좀 몇 달은 있으니까 좀 맘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주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어렵다고 하시네요. 네, 어렵고 물론 네. 이제 전국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네. 유학생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유학생들 많이 빠지니까 알바생들이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간단한 알바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러네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일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아, 역시 가동이 확 되네. 바로바로 되네. 바로바로 되네. 감사합니다. 캐나다까지 들어오셨네. 캘거리. 네. 네. 부러운 소식 하나 전해 드렸고요. 네. 제가 최근에 미국의 팡 주가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실적에 비해서 왜 이렇게 못 가냐. 뭐가 실적 이렇게 좋아졌네. 네, 실적은 막 이게 눈을 약간 의심할 정도로 아마존같이 커진 회사가 매출이 막 몇십 프로가 늘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애플마저 네. 저렇게 매출이 막 늘 수가 있는 거야. 이익이 네. 늘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주가는 사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네. 막 실적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네.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2분기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전까지 회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좋았던 것도 그걸 컨택트로 분류하고 어떤 분류법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약간 안 좋아 이제 얘마저 좀 좋아질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거에 조금은 사실은 눈길을 돌리셔야 네. 할 부분들이에요. 네. 사실 미국의 GDP는 사실 뜯어보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지표들 한번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차트를 볼까요? 예, 소비에서 세 번째 투자로 차트. 주연 교체다. 예,를 세 번째 차트를 같이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미국은 저희 수출 데이터에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거의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소비만 주로 이야기를 해드리게 돼요. 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GDP든 경제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축이 점차 소비에서 투자로 조금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는 이제 좋아질 만큼 좋아지기도 했고 여기서 뭐 고용이 이렇게 좋다는데 안 좋아질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눌려있던 것 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각도를 좀 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라는 네. 생각을 해보면은 보고 계시는 그림은 미국의 투자를 분야별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미국의 전체 투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설비 투자가 있고요. 네. 건설 투자가 있고요. 제가 참 애정에 맞지 않은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R&D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컨텐츠 같은 것들이 네. 들어있는 맞아요. 예,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이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예, 제가 이걸 참 좋아해요. 네. 최근에 이 가운데 파란색 선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입니다. 여기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R&D도 네. 들어가고 컨텐츠도 들어가요. 그렇죠. 빵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투자하는 네. 게 상당 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선을 보시면은 정말 꾸준히 올라가요. 코로나19 때 약간 순간적으로 위축되긴 그러네요. 했습니다만 네. 다른 부분하고 보면은 위축이 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작년에 주식 그들 주가가 정말 견조했던 것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만큼 이만큼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예. 기업들이 사실은 그 팡 주식이 굉장히 강력했었던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 그림의 꼬리 부분만 좀 봐주시면요.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는 여전히 좋아요. 전 앞으로도 굉장히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더 가파르게 튀어 올라가는 대로 투자자들의 눈길들은 조금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기계 투자. 하고 건설 투자.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들은 이 기계 투자하고 건설 투자. 그거 같이 있는 건설 기계 끝내주겠네. 뭐 디어 같은 거죠. 엄청 올라가죠. 포크레인 이런 거.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캐터필라 이런 거 끝내주잖아. 네, 가고 있고. 바이든이 뭐 인프라 한다던데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랐나 보다.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지표들로 보면은 기대감뿐만이 아니에요. 실적들도 아마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게다가 정책도 이제 뒷받침 해주는 때가 된 네. 거죠. 특히 제가 좀 요즘 재밌어하는 거는 이 다시 화면을 좀 띄워봐 주시면 건설 투자예요. 네. 주황색 선으로 제가 해놨는데 원래 2000년대 중반 때만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 투자가 투자에서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적어요. 지금 그러네요. 예, 다른 부분은 다 치고 올라갔고 코로나19 이전도 다 뚫고 올라갔는데 그러네요. 제일 비리비리한 것이 건설 투자입니다. 그건 이제 더 네.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최근에 미국에서는 현지 언론들을 이렇게 보면은 집이 없어서 난리예요. 미국에 주택 판매를 잘 못했는데 네.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은행이 안 꿔줘 돈을 안 꿔줘서가 아니라 집이 없어가지고 잘 안 팔린다.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렇게 10년 동안 주택 투자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경제는 갑자기 좋아지고 사람들의 집에 대한 수요가 튀어 올라오다 보니 여기저기서 지금 집이 부족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지난 FOMC에서도 주택가격 많이 오르는데 괜찮겠어? 라고 한 기자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의장 대답이 공급에 우리가 뭐 너무 완화적인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게 대답입니다. 정부가 됐던 기업이 되었건 주택 공급을 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고 가격도 받쳐주고 수요도 받쳐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펀과 관련된 테크 투자, 디지털 투자 같은 것들은 계속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전 한 10년 수준에도 못 돌아갔던 것들에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하나가 미국의 건설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탑다운 아이디어 하나 드립니다. 네. 건설 투자. 네. 기계, 예, 교집합 이런 거 잘 따져 보시면. 야, 근데 아까 우리 김효진 팀장이 얘기한 그 미국 구인난 있잖아요. 네. 쭉 제가 봤는데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뭐예요? 하나는 저 그 단기 알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이 그 아까 호주에 워크 할러데이 그거 워킹 할러데이 제도가 있잖아. 그 사람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트럼프 연간에 히스패닉 많이 쫓아내가지고 원래 없대요. 이민 관련해서 대부분 뭐 LA나 이런 데는 멕시칸들이 많이 일하고 뉴욕이나 도미니칸이나 뭐 푸에르토리코 이런 분들 푸에르토리코는 이제 예외죠. 한국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인데 많이 들어갔다 다시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거고 또 하나는 정말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꽂아줘서.
나 천천히 할게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 생각이 있거든.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혹시 줘도 이건 이거고 이런 일인데 그쵸, 그쵸. 미국 사람들은 약간 그런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의 증언들이 많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우리 뒤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잘 해주신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과는 이 정도로 연구원님과는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